짜잔. 어, 왜 렌탈 스토어라 적혀있지? 렌탈한 거 아니에요? 산 거예요. 뭐야? 뭐야? 일단은 이게 뭐냐면 LG 시네빔입니다. 광고 아니고요. 제 돈 주고 샀고요. 30만 후반인가 40만원 초반인가. 스티로폼이 굉장히 귀엽습니다. 이거는 케이블이랑 어댑터랑 리모컨이랑. 이건데 이거 요즘 누가 쓴? 요즘 다 HDMI 쓰지 이거 쓰는 사람이 있어? 일단 포장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작아요. 제 아이폰 10이고요. 그거하고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는 사이즈예요. 굉장히 작아요. 이게 제가 처음에 좀 큰 걸 살까 했거든요. 근데 프로젝터는 크면 클수록 성능이 좋아지고 비싸져요. 개비싸요. 프로젝터 제대로 된 거 사려면 몇백만 원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저는 좀 작은 거 샀습니다. 적당한 거. 30만 원대, 40만 원대, 이거는 평범한 수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시끄럽다고? 그래? 발열 심하다고? 그래?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일단 뒤에 포트 구성이 USB, HDMI, 그리고 AV-in, 헤드셋. 요즘 RGB-in도 아직도 쓰는 데가 있어요? RGB, 그리고 이건 뭐냐? 아테나 케이블인? TBS는 너무 옛날 기계. 이거 전구 생각보다 잘 깨질 텐데? 괜찮을 거예요. 괜찮겠죠? 아, 나 높이 어떻게 조절하나 했는데 앞에 게 이렇게 돌리면 이 정도까지 높이가 됩니다. 밑에서도 위로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생각보다 낮은데? 밑에 이게 삼각대 같은 거 장착할 수 있는데 삼각대를 들고 와야겠다. 이 삼각대 정확히 수평 맞추는 이거 로지텍 웹캠 마이크에서 같이 딸려온 건데 진짜 정확히 수평 맞출 수 있음. 와, 딱 들어간다. 규격 딱 맞네. 딱 맞다. 개꿀. 짜잔. 높이 조절은 크게 안 되지만 앞뒤 이런 게 조절이 되니까 뭐 구성이 별게 없어요. HDMI 케이블도 여긴 들어있지도 않아. 훈련장 보시라고? 케이블 길이는 한 2m 좀 넘겠다. 2m 50? 온오프가 여기도 있습니다. 오, 나온다. 켜자마자 소음이 벌써부터 팬 소리가 시끄러운데? 저는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면 그때 구글 거기서 받았던 거 크롬캐스트입니다. 크롬캐스트를 활용하면 휴대폰이랑 아주 쉽게 연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야, 크롬캐스트 배터리 따로 충전도 해줘야 돼? 크롬캐스트는 뭐 별거 없어요. 케이블, 기기, HDMI 꺾이는 거 끝. 마이크로 5핀? 그거네요. 뭐 팬 소리 안 난다. 처음에만 한번 팬 쭉 돌고 나중에 또 발열 심해지면 그때 돌고 그러나 봐. 그냥 여기 USB 포트 있는데 여기다 꼽아도 되겠다. 마이크로 HDMI면 전원 포트 하나만 꼽여도 이렇게 달고 다니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좋네요. 설정이 필요합니다. 어플을 다운을 해야 되네요. 아, 구글 홈이랑 크롬캐스트랑 연결이 되는 거야? 그 홈 앱에서 크롬캐스트가 제어가 되는가 보네요. 추가 기기 설정, 기기 연결, 기기 검색 중. 오, 바로 뜨네. 이게 뭐 스피커를 틀어놓으면 별로 신경 쓰일 것 같진 않은데 일단은 기기 자체에 소음이 꽤 있어요. 이 기기 어디 있나요? 넷플릭스랑 연동을 해서 구글 어시스턴트 연결. 배터리 사용시간, 배터리 있으면 충전이 약 3시간 걸리고 사용시간이 2.5시간. 절전 모드를 최대한 써야 2.5시간. 그럼 그까지 못 쓴다는 얘기죠? 어, 나온다. 어, 엄청 선명해. HD 정도면 충분히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넷플릭스 미리 보기 같은 거 예고편. 연결한데 한참 걸려. 크롬캐스트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어, 근데 진짜 개 뜨끈뜨끈해요. 왼쪽은 안 뜨끈뜨끈한데 오른쪽이 팬이 있나봐. 오, 출력 좋다. 이걸로도 줄여줘요. 이거는 크롬캐스트 볼륨 줄이는 거고 휴대폰에서 줄이는 거는 기기 자체 볼륨 따로 설정할 수 있는데 100으로 설정해 놓고 그냥 쓰면 될 것 같아요. 음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볼륨 자체 확보는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예고편. 오, 됐다. 너무 좋고. 근데 시끄럽다. 진짜 시끄럽다 이거. 요 정도 거리에서 45dB, 55dB. 한 이 정도까지 떨어져서 본다고 치면 그래도 44dB. 그러니까
한 1m 정도 거리에서 떨어졌다고 가정하면 10dB은 줄어드는데 그래도 45dB이면 그렇게까지 조용하진 않아요. 와, 끄면 근데 팬이 바로 꺼진다. 일단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가 가격이 정확하게 내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네요. 509,000원입니다. 해상도가 HD 720p에 550안시. 크기는 굉장히 조그맣고 무게는 650g입니다. 굉장히 가벼워요. 천정 투사는 가능한데 삼각대 연결해야만 가능하고, 지금 근데 이 삼각대로 천정으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다. 은이? 개꿀. 이 박스 개꿀. 이 박스에다가 삼각대가 있으니까 정확히 수평으로 된 크롬캐스트 박스가 개꿀이네. 박스가 세트였네. 그렇게 쓰는 걸로 하죠. 아무튼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써보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여러분, 프로젝터가 비싼 거지 이 프로젝터가 특출나게 딱히 비싸다고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이것보다 훨씬 구린 거, 막 해상도 480 이딴 거, 아마 그 정도 해상도가 막 한 20만 할 거예요. 그 프로젝터가 그냥 비싸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프로젝터 영상은 여기까지 하죠. 저는 게임할 거예요.